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자, 포청천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자, 공원을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자, 여기 공원은 포공원이라 하는데, 북한 시절에 청백리로 칭송된 그 포청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그 국가급 그 여행지입니다. 크게 이제 한세 가지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들어갔다 온 데가 포청천 사당, 그리고 두 번째가 칭풍거라 해서 탑입니다. 탑.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포청천의 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호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유원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청년결의회으로 유명한 포청천을 기념하는 사당입니다. 공원이죠. 자, 입구에 있는 안내도입니다. 예. 한글로도 적혀 있고요. 북송시대 유명한 청빙이 포정의 사당이다. 이게 이제 포청천이죠.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다. 요 지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밑으로 가서 요렇게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입구는 뭐 중국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예, 향을 피우고 예, 또 제를 올리고 하는 그런 장소네요. 포청천. 예. 예. 학생들도 오늘 뭐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초등학생들. 님은 진엔지야? 사님에. 예전에 뭐 재판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 포청천이죠. 왜 이렇게 검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포공, 그러니까 포청천은 이제 정치가 지방 관리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이게 쉽지 않은데, 그죠? 그리고 판관이 돼서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이제 처벌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합비가 고향이죠. 고향이면서 여기에서 관료 생활을 했고요. 하면서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는 정치를 펼친 것으로 유명했고, 나중에 이제 죽은 후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송시대 그리고 금나라 시대부터 그를 주인공으로 한 문학 작품이 많이 좀 등장했고, 우리가 잘 아는 판관 포천정도 이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염천이라는 그 우물인데 지금은 다 말랐고요. 히스토리에 의하면 탕간오리는 이 물을 마시면 배가 아프답니다. 네, 포청천 사당을 이제 다 보고 그 옆에 있는 그탑 그리고 그 포청천 묘 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한참 됩니다. 1km가 더 넘게 걸어야 되네요. 자, 표지판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무덤 포정. 그 위에 보면 이제 그 시원한 건물에 되어 있습니다. 저 탑인데 칭자가 그 시원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누가 시원한 건물로 해놨네요. 중간중간에 또이 선전하는 문구들, 그 포청천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받들고 그 다음에 건강한 문화를 계속 그 전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공원으로 이제 조성해놨네요. 예. 자, 여기에 그 시원한 건물하고 무덤 포정이 같이 있네요.
이게 이제 그 북송 시대의 장례 제도에 따라서 석호, 돌로 만든 호랑이, 그다음에 양, 그리고 사람 이렇게 이제 한 쌍을 설치하는 게 기본이라네요. 문관은 2.7m, 무관은 2.5m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양쪽으로 가면서 네,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호랑이, 양, 사람 이렇게 이제 한 세트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청천의 묘입니다. 포청천의 지하 묘실을 예, 이렇게 다시 이제 재건을 해놨답니다. 예, 청풍각이란 건물인데 포정 탄생 100,0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은 건물입니다. 송나라 건축 양식으로 지었다네요. 포청천 탄생 천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송나라 건축 양식으로 최근에 지은 건물입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경치 좋은 네, 전체를 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포청천 공원 관람을 마칩니다. 크게 세 가지 지역이죠. 하나는 사당, 그리고 포청천을 기념하는 탑, 그리고 포청천 묘. 요 세 가지를 다 보았고요.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크게 제가 느낀 점은 첫째는 그 청렴결백하다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잘 기념해 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여러 가지 구호도 많이 붙여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 그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좀 많이 좀 띄우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청천이 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좀 안락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크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은 부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늘 그 하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제 밥때가 됐는데 아 이거 식당이 안 보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
안후이성은 안칭과 후이조의 첫 글자를 따서 지어진 것으로 안칭의 안, 후이조의 후이가 합해서 안후이라 부릅니다. 북부와 중부는 화이허가 흐르며 평야가 많고 남부는 양쯔강이 흐르며 산지가 많습니다. 안후이는 바다가 없는 내륙성으로 허난, 후베이, 장수, 저장, 장시성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성의 인구는 약 6,600만 명이고 면적은 14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보다 인구는 1.1배, 면적은 1.4배 큽니다. 사람들은 소탈하고 소박하고 경제는 약간 뒤처져 있으나 정치와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명 인물로는 삼국지의 조조, 포청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그리고 철학자, 장자가 있는데 그 위에 산동성에도 인물이 많죠. 제갈량과 공자, 맹자가 있습니다. 대륙의 중간점에 위치하다 보니 북방과 남방의 기질을 고르게 가지고 있는데 북방 민족의 포용력과 남방의 장사 수단, 계산이 빠른 기질을 겸하고 있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근면 부지런한 사람이라네요. 지역을 가리키는 약자로 완이라고 쓰고 지역의 상징 동물은 낙타입니다. 사천은 펜다죠. 척박한 것을 개척하고 낙타처럼 일을 꾸준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네요. 춘추 전국 시대에는 초나라, 오나라의 배경이 된 지역이었는데 강서, 하남, 산동과 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처럼 위치가 좀 애매하다 보니 인지도가 낮은 데다 역사적으로 이쪽 저쪽 지역에 포함되다가 청나라 강희제 때 왔어야 안후이성이라고 확실히 한 개의 성으로 구분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문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축소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안후이 상인이 유명합니다. 후이상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상인들 중에 서열을 매기면 1등이래요. 소금과 차를 매매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당시 소금은 전매사업이죠. 바다가 없음에도 전매권을 획득하여 부를 쌓았고 나중에는 전매권을 잃음으로써 망했습니다. 소금으로 흥하고 소금으로 망한 지역입니다. 장사를 매우 중시하여 남녀는 16세가 되면 외지로 돈 벌러 간다는 문화가 있고요. 장사를 통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아빠는 상인이고 자식은 관료를 시킨다는 문화도 강하게 있답니다. 호스람이라는 거상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최고로 뽑는 상인이랍니다. 전당포로 시작해서 약재 차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부를 축적했죠. 지금으로 치면 금융을 통해 성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살아있는 재물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네요. 워렌 버핏이 엄청 칭찬한 전기차 BYD의 대표 왕전복이 이 지역 출신이고요. 중국 근대화에 공헌한 당시 부총리급 이홍장이 여기 출신입니다. 센가는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이홍장 센가. 성도는 합비, 중국어로 허페이고요. 삼국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국지 관련한 역사와 스토리가 많습니다. 삼국지의 역사 도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조조와 송건의 전쟁 스토리가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안희성과 합비를 이해하려면 사전에 기본적인 삼국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합비는 조조의 위나라 땅인데 오나라 성군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양주 공략의 주요 길목입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끊임없이 이를 확보하려 했죠. 두 나라 간 30년에 걸쳐 많은 전쟁이 있었던 역사가 많습니다. 자, 여기가 합비에 있는 소요진 공원입니다. 소요진 공원은 엄청나게 큰 공원이죠. 여기에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위나라의 장수입니다. 그 장료를 기리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위나라의 그 장료가 8천의 군사를 가지고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온 그 송건을 대파를 하면서 그걸 이제 기리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지는 나루 진자를 쓰는데 회수의 지류인 비수의 옛 나루터 중에 하나입니다. 합비 전투가 역사상 유명하고 큰 의의를 갖습니다. 합비 전투는 215년 송건이 10만 군사로 위나라로 쳐들어왔다가 합비로 왔죠. 그러다가 이제 처참히 깨진 전투인데 이 전투는 조조가 한중을 점령해서 악주의 유비가 이제 위험해지자 제갈량은 계획을 내어 형주 동쪽
삼군을 송군에게 내주고 송군과 조조가 싸우게 하는 계책을 폈죠. 이 계책대로 송군은 대군 10만을 이끌고 위나라 환성 등을 함락시키면서 공격했고, 합비를 수비하던 장료의 8천 군사에게 기습 역공을 당하면서 처참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장료는 한때 조조의 포로가 된 관우와도 친분이 두터웠다고 하고요. 조조의 아들 조비가 매우 아꼈던 장수라고 합니다. 그 전투가 벌어진 역사의 장소가 현재 여기 소요진 공원입니다. 어떻게 10만의 군사가 8천의 군사에게 졌을까요? 그 이유는 딴 하나, 기습입니다. 합비의 지도를 보면 합비 가운데쯤에 타원형으로 물길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힘들지만 그곳이 그 합비의 옛 고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성벽이 있던 타원형 둘레를 합비 환성공원, 이제 그 타원형이죠. 그 동쪽에 소요진 공원이 있습니다. 또 여기 그 합비의 그 외곽으로 나가면 합비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합비 전투가 이제 발생한 후에 만들어졌는데, 옛 합비성은 낡고 방어에 용이치 않아서 위나라의 그 만총이라는 장수에 의해서 강력한 건의로 인해서 이제 구성의 외곽에 세워진 새로운 성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고 또 오나라 군대를 또 물리치게 됩니다. 이게 그 장료의 묘입니다. 묘고, 그리고 장료의 이제 비석이죠. 장료의 그 일생일대기를 적은 비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 또 이렇게 꽃을 갖다 놓았네요. 아, 참. 여기 소요진 공원을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 합비라는 곳은 역사상으로 그 삼국지에 그 위나라와 오나라의 전쟁이 30년 동안 아주 많이 전개되어 왔고, 번번이 그 송군에 오나라가 패했습니다. 오나라의 송군은 이 합비를 차지해야만 중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로를 따라서 교두보를 이제 확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를 가지고 싶었고, 또 가지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그 중에서 합비성 전투 몇 번이나 있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대패한 게 10만의 군사로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오다가 장료라는 장수에게 8천의 군사에 완전히 대패한 곳이 바로 이 소요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소요진 공원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현재 여러 가지 기념물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